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교민입니다. 때문에 중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중국 음식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중국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그 특징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침으로는 요리랑 떡장을 시켰어요. 이건 또지앙이에요. 두유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따끈따끈한 요리. 이렇게 요리랑 또지앙을 시키는데 23.8위엔이 들었어요. 비싸긴 않죠? 또지앙은 따뜻한 두유를 시켰습니다. 약간 그 콩국수 있죠? 콩국수에 그 국물? 콩국물에다가 일단 설탕을 섞은 맛이에요. 맛있어요. 맛있고 굉장히 기름져요. 제가 이번에 요우티아오를 먹으면서 요우티아오의 역사에 대해 찾아보게 됐는데 이 음식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남송시대. 중국에는 진회라는 간신이 있었어요. 진회와 그 아내는 못된 마음을 품고 서예가이자 명장인 악비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이 소식에 화난 사람이 밀가루로 사람 모양을 두개 빚어 기름에 튀기며 분풀이를 했는데 이 튀긴 밀가루 반죽이 시간이 흘러 지금의 여우티아오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요. 이건 저희 우육면이랑 만두를 시켰어요. 이거는 우육면 탕이고요. 이거는 흰살이고요. 이거는 만두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만두 진짜 맛있어. 진짜 내 취향이야. 이대로 그래요. 진짜 맛있다. 교자는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음식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떡국처럼 중국 사람들은 새해를 지낼 때꼭 교자를 먹곤 하죠. 새해에 교자를 먹으면 신년에 재운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이는 교자의 모양이 은자를 닮아서라고 하네요. 중국 사람들이 탕후루에 얼마나 진심인지 산사 열매와 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로 만든 탕후루도 많더라고요. 딸기부터 시작해서 포도, 귤, 사과, 바나나, 심지어는 오이와 당근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탕후루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해요. 준비물로는 과일, 맥설탕, 그릇, 그리고 종이컵 두 개가 필요해요. 이때 과일은 물기 있는 과일이어선 안 돼요. 망고나 수박 같은 과일 말이에요. 이번에 저는 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물과 설탕을 1:2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나온 설탕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30초 돌려주세요. 1분 30초 후 설탕물을 잘 저은 뒤 다시 1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이때 준비한 과일을 잘 닦아 수분을 없앤 뒤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시럽을 과일 위에 균일하고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10분 굳히고 나면 맛있는 탕후루 완성! 이렇게 해서 중국 음식으로 아침, 점심, 그리고 후식까지 먹어보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저녁까지 먹고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찍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먹어본 음식들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그 음식에 대해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음식들의 역사와 그리고 특징, 그 속에 함유된 의미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중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유용한 지식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